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창고를 붙이시더라고요. 어, 아, 맞아, 정말로요? 예, 네, 네. 아, 정말 너무... 랩도스하고요? 아, 랩도스. 네. 아이고. 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다 있네요. 네.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아우, 지금 잘 됐어요? 붓기가 살짝 덜 빠졌는데. 네. 오. 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요? 갑자기.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봐요. 아니, 궁금해서. 이번에 소개할 분. 섹시 디바입니다. 댄싱 퀸의 화려한 귀환 손담비! 의상이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턴, 왜요? 턴 왜요? 턴 한번 부탁해. 아, 신도 있지. 뒷사람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뒷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아, 저 괜찮아요. 그렇죠. 이번에 신곡 나오셨죠? 눈물이 주르륵이라는 아, 곡으로 이제 예, 2년 반 만에 곡이에요? 2년 반 만에 아, 누구 곡인가요? 용감한 형제 아. 죄송합니다. 아, 정확히 용감한 형제 거예요? 배다른 형제 거예요? 용감한 형제 용감한 아니 형제. 저 나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 네. 좀 파격적이에요. 네, 안무 위주가 아니고 이미지 컷 위주고요. 제가 욕조 씬이랑 바닷가 씬을 찍었어요. 정신병원 씬도 있고 네, 정신병원 씬도 있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찍었는데 욕조 씬이 좀 이렇게 억압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코로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네 번 연속을 연달아 찍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 되게 힘들죠, 코에 물 들어가면. 네, 그래서 귀마개 그 혹시 아세요? 이렇게 예, 예, 예. 하면 아, 이어플러그, 이어플러그. 네. 맞아요. 그거를 콧구멍 안에. 아! 아이고야. 그게 코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콧구멍이 좀 커야만 그러니까. 좀 불편이에요? 500원짜리 들어가고 그래요? 이용래 씨 생각하면 이용래 씨. 중요한 거는 거기를 검은색 펜으로 칠했어요. 주황색이어가지고. 아, 아 주황색이니까. 아, 콧구멍 속! 콧구멍 잘 보이려고. 비행기 타면 주는 거. 야, 디테일. 우리가 뮤직비디오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신곡 무대. 한 번 더. 그렇죠. 제발 그런 표정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한 번에서 너 춤 포인트 딱 왔는데 진짜 표정이... 아니, 저는 안 좋아해요. 표정 왜 그래요? 몰라, 저는 제가 어떤 표정 지었는지 잘 몰라요. 와, 이거 깜짝 놀랐어. 아마도 굉장히 솔직하게 아니, 저는 제 마음을 표현했을 거예요.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신사동원이 어때요? 용감한 형제 노래 들어보니까. 냉정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네. 솔직히. 아니, 잘 뽑힌 건 맞긴 한데. 아니, 잘 뽑힌 건 맞긴 한데. 제가 사실 놀러 갔다가 들었었어요. 저희 용감한 형제. 네, 사실 아, 놀러 갔다가. 들었는데, 잘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모르죠. 나와봐야 아는 거죠. 이분은 2012년 최고로 떠오르는 신인 배우입니다. 신의의 노국공주. 박세혁 씨. 박세혁! 이름이 뭐예요? 고르지겐 보타슈거. 어, 빡세요. 야, 이름 뭐라고요? 은혁 씨가 뭐라고요? 아, 이름 빡세요. 빡세요. 오늘은 또 약간 회사원 느낌으로 대기업 이사님 같은 거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뒷모습 같아요. 아, 네. 오늘 아버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제가 메인 MC 선배님들의 대기실에 인사하러 네. 갔는데. 네. 갔는데. 똑똑똑 하고 문을 열자마자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 예, 그러게요. 원래 바지를 보고 원래 계시나 하면 똑똑똑 그러면 이쪽에서 예 들어오세요 뭐 이러면 문을 열잖아요. 근데 똑똑똑 휙 근데 제가 아